이제 우리가 우리 앱에서 웹으로 여기죠. 여기 파일 스토어로 데이터를 보내서 다큐멘트를 추가하는 것. 여기서 다큐멘트를 추가하듯이 우리 앱에서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보니까 이게 좀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그렇게 예쁘지가 않죠. 물론 이제 우리가 로직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예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앵귤러 머티어리얼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머티어리얼하게 바꾸고 하겠습니다. 뭐로 할까요? 디브로 할까요? 디브하고 버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디브 버튼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버튼은 레이즈드 버튼 해야 되겠죠. 맷 레이즈드 버튼 저드 버튼 하면은 조금 이쁜 모양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없네요. 예쁘게 됐나 볼까요? 아직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요. 자 여기다가 엔지퍼 요 녀석 잘라와서 그대로 디브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 잘라와서 그대로 여기다 담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 버튼도 그냥 여기다 붙여넣겠습니다. 됐죠. 위에 있는 건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는 것은 그냥 머티어리얼로 바꿔줬을 뿐입니다. 다른 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컴파일 잘 됐는가 보고 그런 다음에 열어보니까 이렇게 됐죠. 점주보다 확실히 좀 이쁘죠,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버튼을 이용해서 좀 다른 것도 좀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 파일 스토어로 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필요한 것은 인풋이 필요하겠죠. 인풋은 인풋인데 이왕이면 머티어리얼하게 하겠습니다. 뭐 폼 필드에다가 인풋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예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인풋하고 난 뒤에 맷 인풋 배터리 만듭니다. 저도 가끔씩 잊어먹어요. 이걸 잊어먹게 되면 예쁜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인풋에다가 placeholder 일단 넣어주고 placeholder 넣고 equal 여기다가 number 그렇죠? inter number라고 할까요? inter 하고 그런 다음에 똑같은 것을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인텔 네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의 인풋 값과 그리고 컴포넌트 TS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프로퍼티 여기 그것으로 동기화 시켜줘야 되겠죠. 투웨이 바인딩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여기 받아서 이 녀석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뭐 애드 스튜던트 만들어 놨죠. 여기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동기화 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거 뭐죠? 잘 아시죠? 이제 요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tudent.number 똑같은 거 만들어서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name 그럼 서로 동기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기화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enter number enter name 글자 너무 작나? 이렇게 됐죠. 넘버 네. 예쁘게 머티리얼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다 넘버 3 네임 뭐 주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동기화가 됐으면 지금 이 내용은 자동으로 지금 요 TS 파일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죠. 투웨이 바인딩이니까 그죠? 이 녀석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튼을 만들어서 어디 갔나?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버튼을 클릭하면 보내게끔 하겠습니다. 버튼 만들고 이 버튼도 그냥 버튼이 아니라 Mat Raised 버튼 해서 좀 예쁘게 하고 색깔은 컬러는 프라이머리로 하죠. 구글의 프라이머리한 색깔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Add Me 그죠? Add Me Submit 하겠습니다. 하면은 제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핑 날아갈 거예요. 서브미트 버튼 있죠.
간격이 좀 떨어져 있는 게 낫겠네. 밑에 녀석이랑 BR 한 칸만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서브미트 안 떨어졌네. 왜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얘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값을 넣고 여기다 뭔가를 넣었을 때 서브미트 하면은 핑 가도록 이제 애더 서브미트 애더 스튜던트를 넣어줘야겠죠, 그죠? 애더 스튜던트 버튼에 클릭했을 때 애더 스튜던트 클릭했을 때 Add Student를 불러와라 하는 거죠. 그리고 Add Student를 이제 implement 해야 되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데이터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어디로 보내느냐니까 얘한테 보낼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Add Student 과정입니다. This.afs 불러와가지고 다음에 Collection의 Student죠. 스튜던트에서 여기서 이 다음에 뭘 할까요? 이 다음에 this afs 가져와서 collection이죠. collection에 들어갈 이름은 우리 웹에 있는 이름입니다. 스튜던트 collection 이름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collection에다가 더한단 말이에요. 간단하죠. 끝입니다. 뭘 더할지만 정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number field, 그죠? 그러니까 텐스플로우에 보면은 number field와 name field 두 개 있잖아요. 그 각각에 들어갈 값을 보내주는 거죠. number field에 들어갈 것은 this.student.number, 그죠? 들어가지고 그리고 name에 들어갈 것은 마찬가지로. 네임. 그럼 끝입니다. 정말 황당할 정도로 단순하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우리 앱으로부터 파이어 스토어로 날아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엔터 해서 3번 3번은 프로페스 X 서브미트 하면은 밑에로 보십시오. 맞죠? 얘가 벌써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디스플레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 있는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프로페스 연습인데 프로페스 X 넘버 3 돼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넘버가 스트링으로 돼 있어요. 그죠? 디폴트로 스트링으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넘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다큐멘트는 ID를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디폴트로 보이는 것은 알 수 없는 이런 암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 두 가지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